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소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어트에서 GI, 즉 당지수와 혈당 관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원래는 당뇨 환자들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었지만 요즘은 다이어트에서 적용되어 각광받고 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하면 GI를 낮춰서 먹을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GI가 높은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식후 혈액 속 포도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킨다는 뜻이고, 급격하게 늘어난 포도당은 당뇨인들의 혈당을 높이거나 비당뇨인들에겐 체내로 급격히 흡수되어 살이 찌는 원인이 됩니다. 또 급하게 늘었던 만큼 빠르게 줄어서 공복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서 GI가 낮은 음식 섭취가 필요한데요. 애초에 GI가 낮은 음식을 섭취해도 좋지만 정말 먹고 싶은 특정 음식이 GI가 높아서 걱정된다면 식사 방법을 바꿔서 섭취해 주시면 급격한 혈액 내 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GI를 낮추는 식사법 네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입자가 고울수록 흡수가 빨라져 혈액 속 당을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설탕과 같은 단순당이나 밀가루로 만들어진 정제 음식들, 탄수화물 하나로만 이루어진 음식은 GI가 높기 때문에 다른 종류와 함께 섞어서 골고루 먹는다면 소화 속도와 GI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I가 높은 밥, 빵, 떡을 먹을 때에는 살코기나 생선 등 단백질과 같이 섭취하여 소화 속도와 당지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 고체보다 액체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 종류라면 액체가 GI가 높습니다. 주스 형태보다는 생과일, 생채소,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소는 인간의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의 형태이므로 함께 섭취해주면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므로 소화 속도가 늦춰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소류, 해조류, 우엉, 콩 등을 탄수화물보다 먼저 섭취해주시거나 함께 섭취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신맛 나는 음식, 특히 식초를 활용합니다. 신맛은 음식의 산도를 높여주는데 이는 위장관 배출을 중지시키고 소장으로 음식이 천천히 전달되게 합니다. 소화가 천천히 될수록 혈액 내 당 성분이 천천히 오르므로 음식의 신맛을 가미하거나 식후 식초를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샐러드 드레싱에 들어가는 식초나 레몬즙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 먹는 순서를 바꿔보는 것인데요. 제일 먼저 GI가 낮으면서도 식이섬유소가 들어간 야채를 먼저 드셔서 소화를 천천히 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으로는 식이섬유소는 없지만 GI가 낮은 단백질을 섭취해줍니다. 가장 마지막으로는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에 먹게 되면 이미 배가 찼기 때문에 당 섭취가 줄어들기도 하고 앞서 다른 영양소들이 소화되고 있어서 다른 성분들과 섞인 채 흡수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한 종류만 먹었을 때보다는 흡수가 느려집니다. 또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을수록 당연히 건강관리와 GI 관리에 좋겠죠.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 모두 혈당관리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식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끝으로 14일간 무료로 보내드리는 당뇨 편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